100% 이슈와의 전쟁.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이슈. 전쟁 나와, 전쟁 나와. 정신을 못 차려요.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 지금 이슈를 만들러 지금 왔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필요한 게 전쟁이라 그러니까. 아, 정말 안 되겠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도전할 미션은 아이돌계 최강 체육돌 샤이니 민호의 높이뛰기 기록을 깨야 됩니다. 마이 갓! 민호의 기록 깰 자신 있습니까? 아이돌 육상대회 네. 1, 2등이 있어요. 또 1, 2등을 해가지고 아, 진짜? 이 둘이 네. 잘할 거예요. 높이뛰기 1, 2등을 근데 그날 민호 선배님이 안 계셔가지고 1, 2등을 했어요. 오늘만큼은 깰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근데 기록이 어떻게 됩니까? 160인가요? 160. 65, 네. 3. 아, 본인의 키가 몇입니까? 아마 173일까요? 아마요? 아, 지금은 컸으니까. 아직 안 잡았어. 자, 알겠습니다. 우리의 도전 소식을 듣고 아, 민호 군이 와.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민호입니다. 아, 민호. 제가 할 때도 굉장히 어렵게 넘었는데 후배분들께서 어떻게 이거를 가능하실지 이제 의문이 드는데 니네들은 못할 것이다 이제. 나도 힘들게 넘었는데 감히 너희가. 라이벌의식이 생겨서 같이 해보고 싶지만 다음에 꼭 기회가 된다면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꼭 나중에 결과 알려주셔야 돼요. 화이팅! 기타 화이팅! 100% 화이팅! 하, 그래요. 자,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2100, 1030, 1590, 913. 이게 바로 샤이니 민호가 높이뛰기 성공을 하고 나서 만들어낸 이슈들의 숫자입니다. 아이돌 육상대회 민호라는 이름으로 블로그 포스팅 약 2100여 건, 기사 1000여 건, SNS 1600여 건, 관련 이미지 약 900여 건까지 높이뛰기 기록 하나로 이만큼의 이슈를 만들면서 아이돌계의 최강 체육돌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죠. 아, 탐나지 않습니까? 네. 이거 한 방이면 이슈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록을 깨게 되는 경우 여러분들에게 바로 엄청난 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양쪽에 보이는 기사, 틴탑의 멤버 가운데 기록을 넘어섰다. 틴탑 1등 가수를 넘어 육상 신기록 달성하며 전 세계에 뭐든 이센탑에 뜬다 뱉고 이슈와의 전쟁에서 틴탑이 샤이니 민호의 노비등의 기록을 깼다.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클릭수 광클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틴탑 실패를 하고 100%가 성공했다. 등장부터 아이돌 신기록 달성! 기록을 깨는 순간 바로 신문사로 저희가 기사를 전송을 합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 이 자리에서 태워버립니다. 바로요? 한 줌에 제로! 네? 이슈가 되느냐? 아니면 한낱 잿더미로 변하느냐? 여러분들의 오늘 노력 여하에 달려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멤버인 틴탑 여러분들은 몸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100%! 네! 여러분들을 위한 맞춤형 대기실을 준비했습니다. 자, 들어와 주세요! 와우! 와. 좋겠다! 자, 들어와 주세요! 버스 정류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히 쉬면서 마음의 각오를 다질 수 있는 대기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 들려? 나 뒤에 보이게. 뒤에 호주가 안 들려. 너가 들어 올려. 기사 보이나? 보여. 잘 나왔어. 야, 위크야? 쉬는 엄청 많이 될 것 같고요. 우선 뭐 그런 각종 사이트에 실시간 1위를 그러니까. 하지 않을까. 1위에 기사도 되게 많이 뜨고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고기 먹자. 고기 먹어. 하지 한번 할래? 하나 둘 셋 헤드! 넘어. 스타를. 오케이. 넘어버려 그냥. 멋있어 아주. 멋있다. 첫 번째 이슈와의 전쟁에 도전하는 멤버는 빈탑의 리키와 리엘 창조, 100%는 정환과 민호 창범. 하지만 주전 멤버 빈탑이 성공한다면 벤치 멤버 100%에게는 도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아, 그럼 우리 창조, 리키, 리엘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도전의 임하는 각오. 이 기사를 위해 진지하게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리키! 앤디 형이 회식비를 주시니까 꼭 성공해서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앤디도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자, 리엘 군. 저희가 지면은 이제 저희 수익을 다 가져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이라도 좀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수익을 다 가져가겠다. 네. 아직도 그 계약을 그런 식으로 하는 연예계에서 참 없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160cm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cm면 아직 민호군의 기록에는 한참 남았어요. 네. 몸풀기 형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이거 진짜 태워요? 진짜 태워요. 아, 정말요? 여기서요. 이 자리에서요? 저희 문 앞에서요? 그러지 마세요. 무섭다. 준비됐습니까? 화이팅! 화이팅!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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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서! 와! 살려서! 와! 자! 와! 잘한다! 와! 잘한다! 자, 약간 당황스럽네요. 야, 174. 자, 창조군, 일로 와봐요. 몸풀기로 160을 넘어봤어요. 택도 없이 걸리는데요. 몸풀기였어요. 몸풀기였어요? 선배님들이 또 넓은 아량으로. 뒤에 아,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네.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 일단 약간 숨 고르고 계시고요. 자, 다음. 네! 리키! 아이돌 육상대회 은메달. 그렇습니다. 아. 자랑스럽죠. 지금 키가 몇이죠? 아까 173. 아마? 아니, 진짜로 173. 아, 진짜로 173? 네. 자, 173이라고 치고! 160을 넘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네? 어? 네, 힘들 것 같은데.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리키 선수가 160을 넘으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응원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160에 도전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 아, 일단 160. 아, 리키 성공했습니다. 자, 세 번째 도전자입니다. 이번 도전자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이돌 체육대회 높이뛰기 금메달 리스트에 빛나는 니에. 가뿐하겠죠? 160 정도요? 네, 우선은 몸풀기니까. 네네. 그냥 한번 몸을 풀면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출발선으로 가주시고요. 자, 니엘 준비됐습니까? 160에 도전합니다. 자, 이게 진정한 고수와 그냥 뭐 좀 얼치기와의 차이입니다. 아,
니네 그냥 넣고 아마 당연하니까 그러고 그냥 오잖아요. 리키 160 넘고. 와! 와 역시. 진짜. 제가 173이 넘을 수 있어요. 예? 네? 형한테 삿대질 하면서 봤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보고 있는 네. 부러운 눈초리를 보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 해주세요. 잠깐 몸 좀 풀어봤습니다. 다 그래요. 좋겠다. 자 알겠습니다. 가면 나 160대나 봐요. 저기 그 100% 때문에 일부러 막 이렇게 안 뛰거나 그러진 않을 거죠. 그럼요. 아, 그럼요. 저희는 저희 이슈를 알리려고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100% 제떡미로 만들었거든요. 이건 이슈와의 전쟁이잖아요. 전쟁이죠. 연습하는 거 받아 봐. 넘을까 봐 두근두근 받아 가지고. 안다. 그래서 두근두근. 니키, 닐 둘 다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니키 군이 점프력도 좋고 힘도 좋아서 불안해요. 저게 연습을 해보니까 계속 저는 배 아니면 여기 무릎 이쪽에서 걸리거든요. 근데 배는 이제 점프를 좀 더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해봐야죠. 이걸 넘으면은 우리가 그 CF가 될 수가 있어. 코치. 아 그러네. 운동을 잘하니까 대박이네. 하니까 운동 아이돌 대가지고 체육도 체육도 천백 체육도 CF 오 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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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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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몸풀기는 끝났다. 최강 체육도 샤이니 1회의 높이뛰기 기록은 1m 73cm. 이슈 메이커가 되기 위해 1m 74cm에 도전하는 핀탑.